이사를 간 상태고요. 지금 엄마 코끼리와 아들 코끼리 코리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아빠 코끼리가 왜 이사를 갔어요 하시는데, 코끼리들은 무게사회, 엄마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아들 코끼리가 점점 자라게 되면은 아빠와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이해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다른 동물원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코끼리들은 아시아에서 온 아시아 코끼리고요. 코끼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더 더운 나라에서 사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있고, 이 친구들은 조금은 덜 더운 아시아 코끼리라고 하고요. 자, 아시아 코끼리보다 아프리카 코끼리가 몸도 훨씬 더 크고요. 귀도 훨씬 더 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코끼리 귀가 큰 이유는 바로 열을 밖으로 배출할 때 부채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귀가 아주 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 코끼리 코가 손처럼 쓰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코끝에